우선은 지금 보이는 최우선 선수인데요. 야인시대 음악이 나와요. 대표님 메카닉이고요. 최근 5경기 승패 승패 패거든요. 최우선. 자, 최우선 이거 지면은 이몽규 선수가 어떤 이몽규 선수 수배거든요. 최우선 선수에게. 네, 근데 최우선 선수가 워낙 그 방송 경기에 또 강한 모습을 스타링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두 선수의 대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야, 일단 최우선 선수가 네. 테란이죠? 그렇죠. 네, 종족을 지금 뭐 대기 상태에서는 저그를 골라놓고 네. 네, 어쨌든 뭐 워낙 또 이제 후반 장기전도 좋아하는 선수라서 네. 네. 자, 최원 선수와의 대결 매치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우선은 뭐 지금 방금 최우 선수의 모습이었고 구성훈 선수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구성훈 선수 이몽규 선수의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몽규 선수 지금 자 기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몽규 선수 뭐 네. 경기력이 어제껏 보여주는 이번 시즌에도 이제 경기력이 아주 괜찮았죠. 예, 네. 그런데다가 이제 뭐 테란전은 17승 24패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상대 어떤 하는데 있어서 최원 네. 선수도 저그전에 좀 약점이 있는 이런 선수입니다. 다양하게 바이오닉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이제 테크에 의존하고 이제 메카닉에 의존하는 이런 네. 그 약점들이 좀 뚜렷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몽규 선수가 바로 그런 점을 좀 노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몽규 선수의 대표 유닛이 에그거든요. 에그. 예, 이몽규 선수가 워낙 그 에그 센스가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예, 이런 대표인이 에그로 지금 이몽규 선수 지금 노래 나오는 것도 들어보니까 그 이게 내 여자라니까 이 노래 맞습니까? 누나, 그러니까 연상 아 그렇죠. 예, 연상 여자에 대한 예, 16강 때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을 하고 지금은 현재는 연인이거든요. 오, 이몽규 선수 네, 뭐 이룰 거 다 이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고 네, 농담이고요. 이몽규 선수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경기 신풍은 경기입니다. 최우선과 이몽규 선수의 경기인데요. 어떤 경기 나올지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노란색 테란이 최우선 선수입니다. SK텔레콤 전프로 최우선 선수의 진영인데요. 자, 최우선. SK텔레콤 때 이몽규 선수가 연습생일 때 최우선 선수는 여유롭게 게임을 하고 후배였었거든요. 이몽규 선수가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우선 선수가. 아, 설거지를 잘했나 보군요. 네. 네. 예. 실제로 MSL에서 최우선 선수가 와서 이영호 선수를 잡으면서 굉장히 파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메카닉 그러니까 테란 대 테란전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고 실제로 네. 그리고 큰 무대에 올라갔을 때도 최우선 선수가 포스 시즌에서는 대단히 잘했어요. 정규 시즌에서는 그렇죠. 잘 못했었는데 예, 그런 좀 특징이 있는 면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다시 빨간색 저그가 이몽규 선수인데요. 자, 16강 때 꼭 1위그를 우승하겠다라는 그 자신 좋아하는 여자에게 말을 하고 16강 때 2위그 당당히 네. 고백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그 컵프레임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그 이몽규 선수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는 정말 그 연애를 잘하고 있구나. 네네네 맞죠. 네. 정말 자신 좋아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진짜 이번 리그에서 진짜 미칠 듯한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16강 때 사겼기 때문에 예, 여기서 8강 때 뭔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몽규 선수에게. 네, 그럼 또 새로 사귀어야겠죠. 그만 되죠. 네, 뭔가 이제 물론 안 됩니다. 예, 네. 사귀는 것이 이제 힘이 게임을 하는 데 힘이 된다면은 네네.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뭐 그렇죠. 그건 헛소리고요. 네, 예, 일단 메카닉 위주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는 이 최우선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더블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제 팩토리 그다음에 스타포트까지 올라가면서 원온원 체제로 상대방의 뮤탈스크를 한번 막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순수 메카닉으로 바로 이제 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앞마당을 먹고 나서 바이오닉으로 출발을 하다가 레이트 메카닉 쪽으로 갈 것이냐 네. 이런 세 가지 분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맞습니다. 최우선 선수도 몰래 연습을 굉장히 저그와의 연습을 방송을 안 키고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전략적인 준비를 오늘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이몽규 선수가 지금 요즘 분위기는 좋지만 최우선의 오늘 준비해온 전략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친해서 두 선수의 어떤 스타일을 서로가 안다고 해서 네. 예, 좀 만만하게 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그런 만큼 이 8강의 어떤 무게감이 있어서 네.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한 선수가 효과를 보게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 시작에 있어서는 양 선수 모두 아주 부유한 체제로
네, 3회 처리와 원배럭 더블을 가져가는 테란의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앞마다 원배럭이 앞마다 무난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우선. 네. 네. 뭐 머리 난기 뽑고 뭐 지금 SCV 정찰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예, 네, 굳이 이제 뭐 저글링에 대한 부담 현재는 안 느끼고 있죠. 네. 자, 안쪽에 지어지고 있는 해철이 안 보여주기 위해서 드론이 하나 또 입구 지역을 몸으로 막고 있었던 이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게 은근히 뭐 별거 아니지만, 네, 좋죠. 이게 투해철인지 쓰레철인지 모른다라는 건 좀 크지 않습니까, 약간? 예, 변수를 하나 머릿속에 심어준다라는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이런 행동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영규 선수가 꼼꼼해졌다는 거예요. 이 네. 저거에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확실히 발전하고 있구나, 심리전을 걸고 있구나. 예, 네. 만약 투해철이면 이게 사실 원배럭 더블한 테란의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빠른 앞마당 테란유는 뮤탈리스크 투앤 뮤탈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죠, 엠베 올라가서. 네, 아니면 뭐 저글링 러커가 됐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리전을 네. 거는 거죠 이번에는. 네. 자, 맞습니다. SCV 들어가는데요. 근데 저걸 막아야죠. 아, 이거 해철까지. 아, 이걸 실수하네요. 네. 이문규 안 보여주는 게, 끝까지 안 보여주는 게 좋았을 텐데 어찌 됐든 최우선 선수 입장에서는 네. 아, 어떻게 이제 아, 수비 사이즈를 잡아야 될지를 좀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네. 예, 업테란 체제입니다 지금. 별거 없잖아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됐죠. 그렇죠. 네. 이러면은 뭐 선엠배한 거 뭐 조금 마음을 놓으면서 할 수 뭐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드론한기 일 안 시키고 세워놨던 게 사실 유명무실해졌죠. 그렇죠. 예, 그게 만약에 안 보였더라면은 그 드론이 진짜 적절하게 사용이 된 건데. 네. 자, 저걸 4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봉규 선수. 네. 마린을 줄 세워놨네요. 네. 따로 지금은 예, 앞선 마린이 제거가 되면은. 예, 뒤에 있는 마린이 또 맞대응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이거죠? 뭐 저글링 혹시라도 난입한다던가. 네. 예, 뭐 그런 것들 아무 뜰 없었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냥. 그런데 자, 공일업 체제, 그러니까 바이오닉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레어, 네, 레어 완성. 네. 스파이 올라오고 있고요. 전부 다 이제 그 레어 올라가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고 뭐 이랬기 때문에 수비 타이밍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도 지금 올라가고 업부터 네. 돌렸기 때문에 공일업 상태에서 아카데미 올라가고 배럭스 쫙 늘어난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뛰쳐나오면은 뮤탈스크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가 한 방에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자. 아주 뭐 나름 심리전 걸었다고 해도 아주 그 무난한 형태의 저태전이죠. 근데 결국 네, 이런 양상이면은 이몽규 선수의 뮤탈리스크의 활약상이 얼마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주도권은 뮤탈이. 어쨌든 뮤탈리스크를 쓰는 이몽규 선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하지만 네. 이 뮤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문규 이러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준비할 7시에 가고 있습니다. 드론. 예, 컨트롤에 아주 그 심혈을 기울이면서 네.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테라는 엄마린 체제를 선택을 했고 4배럭, 예, 배럭스 자. 4개에서 일단은 좀 공격적인 그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뮤탈리스크가 자신에게 공격을 오지 못하게끔 하겠다. 네. 이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우선은 이문규 선수 뮤탈리스크 컨트롤 잘하는 선수군요. 스파이 네. 완성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이제 초기 때 저태전에서는 브루드워 때 네. 예, 뮤탈리스크 체제에 대해서 올리 수비만 했죠, 테란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가서 맞서는 형태로 이제 나왔는데 네. 지금도 딱 그런 형태예요. 이게 이 핵심은 뭐 그때 당시에는 중계하면서 뭐 압박 테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미사일 터렛 찍고 수비하는 거 하다가 그 뮤탈의 시간 다 뺏겨서 멀티 주고 이런 게 그렇죠. 아니라 오히려 나가서 이 병력이 정말 무서운 거는 뮤탈을 계속 묶어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진에서 테크 다 올려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적의 3개스 4개스를 막는 거거든요. 아, 성끝까지 어찌든 지켜하고 네. 나오게 되면은 공격이 네. 최고의 방어죠. 자, 나 최우선 나가는 척 하면서 다시 빼고 있습니다. 네. 뮤탈스크 때 올라오고 있죠. 공일업이 이제 거의 다 됐을 타이밍인데요. 이제 공일업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뛰쳐나가겠죠. 네, 컨트롤. 자, 네. 메딕을 뮤탈스크 네. 컨트롤 이목이 좋은데요. 네. 자, 마린들 마이크도 줍니다. 예. 왜냐면 머린들이 지금 이런 결과 나온 이유가 약간 최우선 선수가 무리했습니다. 어떤 그렇죠. 분이냐면 기본적으로 공일업은 기본에다가 사업이래. 예, 뮤탈리스크를 상대하기 위해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네. 약간 지금 뭐 본인이 곧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앞서 나갔다가 약간 피해를 본 거예요 지금. 네. 자, 이봉규 선수 확실히 그 지금 또 이 경기 현장에 여자친구가 또 응원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힘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원래 그냥 공일업 되고 예. 사업 되면 지금 나가서 싸워도 될 거인데 괜히 그렇죠. 좀 이렇게 되면 빠른 업하고
압박 테러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 마린이 거의 한 부대 가량이 잡혔거든요. 예, 성큰도 지금 짓다가 취소했잖아요. 예, 예, 상대방의 메딕을 필요 없죠. 예, 메딕을 좀 빨리 끊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아, 컨트롤 좋은데요, 이몽규. 네, 이몽규 선수가 좀 섣부르게 싸운 테란의 네. 빈틈을 좀 노리면서 지금 뭐 주도권 완전 뺏었죠. 뭐냐면 예. 이거에 아... 괴롭습니다. 어떤 게 사실 이렇게 수비만 하면 예전에는 초기 때는 수비만 하면서 뭐가 떠야 되냐? 배슬이 떠야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뜨는 게 평소보다 엄청나게 딜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 때로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테란이. 자, 맞습니다. 우선 최우 선수가 이렇게 아까 김태희 선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방어하다 보면 저그는 멀티 가져가고 하이브까지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거. 이 시간을 뮤탈로 너무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뮤탈이 그 타이밍에 나가서 뮤탈리스크와 센터에서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뮤탈리스크를 붙잡아 놓는 게 큰 의미가 있었는데 네. 그러질 못했고 예, 다시 병력 모으면서 이제 배슬까지 준비해서 지금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그는 다른 곳에 확장을 먹었죠. 스리다스에서 럭커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몽규 선수 7차 살이고 준우승자 네. 이몽규거든요. 지금 이 자. 부분에서 말씀하신 네. 타이밍이라는 게 뭐 2, 3탱크의 원배슬 체제로 나왔을 때 아까 그 잘라먹힌 병력 때문에 네네. 순수 물량에 그냥 다 잡히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뮤탈 저글링 럭커에 싸먹어도 되는 이몽규 선수의 선택이 폭이 넓습니다. 그렇죠. 저글링과 뮤탈로 또 이렇게 끊어주면 테란 타이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몽규 선수. 완벽한데요 이거는. 자 이러면서 저글링들 럭커들까지 올라가고 네. 있고요.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그 병력에 테란의 한병 면역이 싸먹힌다. 그럼 이제 테란의 미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이언스 배슬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사이언스 배슬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탱크도 이제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공격적으로 아, 이거 자신감이 네. 사람이 때문이지. 네. 이건 조금 예. 그러니까 러커는 저글링 뮤탈은 따로 이제 저글링 뮤탈은 따로 부대 지정을 해놓고 러커는 네. 중간에 좀 능선 쪽에다가 미리 버로우를 해놓고 스탑 러커를 걸어놨으면은 그리로 이제 상대방 병력이 빠져나왔을 때 스탑 풀어서 예, 잡는 이런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자신감. 너무 그러니까 자신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역시 좋아요. 근데 굳이 나가서 10분에 이런 예, 맵 지형까지 이용하는 플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야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결국 3방향으로 펼쳐놓고 나오는 것만 싸먹어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면 네. 스콜리 띄워가지고 배슬만 한번 끌어줘도 시간 더 버는 거, 디파일럿 때까지. 자, 이몽규 선수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병력 찍어내고 있고 네. 거의 뭐 하루 12시간, 13시간을 연습한 선수거든요. 네. 자, 이제는 한 방 나와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라서 이제 포커스 먹기 전 배슬 하나 떴을 때 요거 예, 요거 원 배슬 줄여 주면은 아, 나오는 데 있어서 테란 움직이 굉장히 더뎌지는데 자, 럭커 빼야죠. 럭커 빼야죠. 예, 테란이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한 방 그냥 본진으로 밀어서 테크 다 무너뜨리고 이기는 경기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 경기도. 그렇죠. 하지만 럭커도 많이 준비되고 있고요. 예, 뭐 럭커가 몇 기든 간에 상대가 탱크를 가지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슬을 좀 끌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지금 그래도 최우선 선수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결국 디팔라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지만 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컨트롤에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잘 싸우면 최우선 선수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한 방이. 네. 네. 최우선 선수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네. 네. 디팔라만 이겨야 되고 럭커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럭커 이몽규 갑자기 힘 빠져. 지금 이렇게 럭커를 네. 버릴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한번 싸우는데 탱크를 자리 잡고 많아요. 저거 많아요. 자, 최우선과 이몽규의 예. 한번 싸움. 왼쪽으로 빠져야겠는데. 자, 마린이 빠지면서 싸워야 되는데. 네. 아, 그래도 뒤에 준비하고 있었던 병력이 많았네요. 네. 눈앞에 있는 병력은 좀 허무하게 잡혔습니다만은 지금 배슬 하나만 남아있고 탱크가 없기 때문에 러커 바트를 뚫는 데 있어서도 저글링이라든가 뭐 이런 병력이 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주면 네. 못 뚫습니다. 디팔로 뚫 수 있어요. 너무 출발이 좋은데다가 지금은 사실 디팔로 없는데도 이 정도로 깔끔하게 막은 거며 네. 이제 사케스 체제라는 것은 결국 무난히 흘러갔을 때 저그가 테란의 더블을 압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디팔로만 나와도 네. 결국 이 상태에서 테란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2 멀티뷰테 부터는 이제 레이트 메카닉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나온 건데 네. 지금은 이제는 순수한 바이오닉으로 드랍십을 통한 어떤 멀티 견제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정면으로 힘싸우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최우선 그래도 한 번 더 내려오고 있고 생마리만 내려왔어요. 메딕들까지 추가돼야죠. 네, 추가적으로 지금은 빨리 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대 지정이 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자, 디팔러가 거의 이제 이쪽 예 나왔네요. 맞아요. 예 컨슈까지 개발됐네요. 이러면은 됐어 미프레시죠. 앞마당 쪽에 아 풀어집니다 빼야죠. 예. 테란 빼야죠. 스팀 먹고 들어왔다 스팀 먹고 빠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네, 네. 이러면서 테란 마인을 슬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네. 어쨌든 문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인 체제로 디팔러 체제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드랍슛 플레이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만 해서는 지금은 답이 없고요. 자, 동시다발적으로 이문희 선수를 계속 흔들어줘야 됩니다. 최우 선수. 네. 이러면서 멀티까지 먹어야 되고 세 개를 동시에 해야 돼요. 예, 체제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도 먹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고 네. 그리고 바깥쪽에 나가 있는 병력은 계속 상대방에게 병력 그 손해를 좀 유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번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기려면 다 해야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못했는데 아, 최호선 선수가 이번에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7시 일부 병력 가고 이쪽 병력들 세 쪽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그의 업그레이드 아 사베 잡히고요. 자 네. 저그는 방일업이에요. 그나마 지금 최우 선수가 앞세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컨트롤적인 측면과 그러니까 어찌됐든 병력이 많지 않더라도 조합을 갖추었고 네. 예, 저 바이오닉은 거의 최종 단계 아닙니까? 그 그렇죠. 테란의 저그의 하이브를 상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업이 앞서고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마인이 적극적으로 매설이 되고 레이트 메카닉이 전환되기 전에 물량으로 이 센터에 나와 있는 병력을 깔끔하게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자, 탱크 빼야죠. 이런 컨트롤,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컨트롤 해줘야 돼요. 최우선은. 네. 지금은 여기서 배슬놀이 하느라고 저 지역을 컨트롤 하지 못했는데 네. 그래도 지속적으로 다른 방향 쪽을 압박을 해주면서 멀티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대단히 괜찮습니다. 마인 잔뜩 매설해서 저그가 달려들어올 때 저글링과 이제 디팔러가 죽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요. 아, 사베 끊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압박을 해놓고 더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12시 멀티를 안정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자, 저글링들이 그래도 12시 또 오는 거 커맨드 받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카닉 병력들이 네.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병력이 많이 없을 때 저그의 울트라이스크가 나오긴 순간부터는 지금 현재 병력 구성은 테란이 무조건 밀려요. 결국 네. 그걸 역용할 수 있는 거는 저그의 아 지금 스파이더마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스파이더마인으로 많은 이득을 챙겨야 돼요. 자 나옵니다. 저글링과 디팔러인데 이리 네. 걸고요. 우선 이리 잘 걸었고 여기서는 좀 쏠쏠하게 계속 이제 병력 이득을 보고 있는 네. 이런 최우선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사실 드랍십을 쓰면 더 좋긴 하거든요. 네, 정신 없겠지만 네. 그리고 지금 이몽규 선수는 스쿨지도 좀 적극적으로 잘 써야 되고요. 아 이몽규 이런 네. 집중해야죠. 이몽규도 자 네. 사케스 단계에서 이제 이겼네 라고 하고 있을 때 테란이 3-4 멀티가 되면 레이트 메카닉이 완성이 됩니다. 결국 네. 되면 또 저가 또 힘들어져요. 그렇죠. 저가 좀 분위기를 가져가다가 지금 12시와 또 동시다발적인 이런 벌처의 플레이에 조금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뭐 아직까지 심각하게 당한 곳이 아니고 있는 자원 계속 이제 잃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은 그 최우선 선수는 바이오닉에는 좀 재주가 없는 그러나 메카닉은 대단히 잘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이몽규 선수도 한 번에 이제 타격을 줄 때 확실한 타격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울트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런 예정이라면 저글링, 감상 저글링으로 마인 효과를 최대한 없애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저글링들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던지는데 벌처로 잡아주면 돼요. 마인으로 잡아주고요, 계속. 이러면서 지금 울트라를 노리고서 빵을 노리겠다는. 결국 이몽규도 이제 테란에게 시간이 많이 줬거든요. 더 이상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벌처들 또 저글링이 네. 저글링은 계속 지금 12시만 노리고 있는데 저그의 테크 상황을 좀 볼까요? 네, 저그 지금 울트라스크 캐번에 예. 투 챔버 업그레이드 자, 오로드가 소급이 된 거 보면은 드랍업까지 또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뭐 네. 저그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쪽에 우스팔로 또 숨기고요. 이게 지금 그 나름 이몽규 선수가 주도권을 네.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레이트 메카닉으로 체제 전환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믿을 건 히든 카드는 울트라인데 그 울트라마저도 마인에 의해서 별다른 효과가 없으면 지금까지 유리했다고 해도 경기를 뒤집을 수 있어요. 아, 럴커도 네. 올라오다 마인에 또 터지고 아까 지금 예. 따로 흘리는 게 좀 맞습니다. 이봉규가 자 이거는 최우선 멀티 또 가져가고 또 준비하고 이러면 와. 최우선의 가장 큰 장기가 뭡니까? 바로 이런 장기죠. 그렇죠. 집중력이거든요. 또 메카닉 아니겠습니까? 저글링들 6쪽으로 내려오는데 마린들이 공이로 방이로입니다. 네, 매딕이 좀 떨어져 있지 않았으면 포지션이 굉장히 좋았던 건데 네, 네 매딕이 길 막아주면서 길 막아줘요. 매딕 한 기가 네 그래도 마린들이 잡힙니다만 그래도 많이 이건 이득 보는 싸움이었어요. 그래도 숫자에 비하면 네 이제 6시 쪽에다가 멀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까지 띄우는 이런 상황 예,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멀티 또 이런 식으로 배럭 다 시약부한 다음에 멀티까지 확인을 하고요. 네 있는 대로 멀티하고 이제 정글링 울트라로 소모전하는 예 이런 구도로 마련을 해야겠죠. 근데 좀 그 이범규 선수가 좀 답답한 측면이 뭐냐면
본인도 멀티 가면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 거 테란에게도 시간을 똑같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레이트 메카닉을 하는 테란에게 그 초반에 유리함을 가지고 있던 저그가 똑같이 시간을 준다. 이거는 별로 좋은 선택 아닌데요. 그렇죠. 멀티 숫자도 네. 똑같이 먹으면은 테란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저글링으로 압박을 무언가 주려고 하면서 하지만 자꾸 마인이나 벌채 자꾸 잡히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몽규 선수 9시까지 걸렸고요. 자 이몽규 울트라가 나오긴 하지만 울트라도 사실 마인에게는 제약이에요. 예. 이게 히든이에요 결국. 그래 히든이죠.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테라는 멀티 시키고 11시까지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말씀드린 게 이제 마인 때문에. 자 마인 많죠. 아 이거 마인 제일 잘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울트라까지 여기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저것 이후에 이제 마인이 하나 지금 남겨져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병력이 백업으로 올 거 아니라면 커맨드도 그냥 띄워서 네, SCV도 같이 보내고 아 12까지 가죠. 12까지 네. 탱크들이 있고요. 네. 디팔로 없이는 오면 안 돼요. 예. 병력이 울트라가 너무 이제 좀 방황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포지도 딱히 필요가 네.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울트라 리스크가 풀업이 안 된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자꾸 낭비하는 거는 3! 자 우로드의 타임나요 네. 병력 띠로 혹시 예. 자 병력 타있나요 지금 이홍규 병력들 저걸 울트라 내립니다. 네. 그리고 병력이 좀 없다 싶었는데 울트라가 여기에 타서 지금 타 들어올 생각이었네요. 예. 야 잘 흔드네요. 이러면은 좋죠. 이러면은 저가 또 네 디팔러까지 지금 대동한 상황이고 오히려 자. 예 그러면서 지금 역공으로 들어왔거든요. 병력 안 빼고 네 지금 저그 병력 계속 올라오거든요. 저걸 울트라들 자 이거 앞마당 쪽이 압박 당하는데 아홉 쪽은 우선 저 테란 밀어내고 있고요. 야 근데 이거 서로 패기 싸움인데. 이렇게 되면은 테란이 손해죠. 왜냐면 테란은 네. 지금 본진 팩토리가 네. 자 이문규가 1세트를 따내면서 1점을 앞서 나가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처음 출발부터 이제 이문규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좋은 전투를 했었죠. 자신이 엄마린 체제를 선택을 했는데 업이 되기 전에 싸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업이 그렇죠. 되기 전에 싸워서 이제 메드까지 모두 다 잃은 상태에서 분명히 4배럭을 했고 태클을 좀 늦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네,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태클을 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최우선 선수가 맞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몽규 선수가 확실히 조금 더 이제 1경기만 놓고 봤을 때 컨디션상에서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저그가 또 1대0으로 먼저 오늘 저그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잘해요. 뭐 아무래도 일단 그 저그가 전체적으로 할 만한 맵이 네.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네. 것도 이제 저그 선수에게 충분히 힘을 줬고 지금은 확실히 그 뮤탈리스크를 통한 공격적인 패턴이 이몽규 선수가 네. 예, 최근 기세에서 아주 그 자신감이 그렇죠. 충만하다. 예. 예, 이런 경기를 지금 이번 경기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몽규 네. 선수. 네. 자, 두 번째 경기는 광고 영상 보고 나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